요즘 보시면 여기 전기장판도 제가 그냥 설치를 해놓고 따로 빼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선만 꽂아주면은 바로 전기장판 쓸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는데.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주행거리 75km 아주 따끈따끈한 신차가 저희 더벤에 들어와서 작업을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작업 차량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위쪽 보시면은 우리 4세대 카니발 전용 우리 코토의 루프박스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제가 타고 다니는 3세대 전용 루프박스 코토 제품이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3세대와 4세대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이 세부적인 기능들이 좀 더 추가가 되어진 우리 4세대 전용 코토 루프박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차박을 즐기신다면 오늘 고객님처럼 이렇게 실내 차박 개조를 해서 차량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차박을 하게 되면 실내 공간에 많은 짐을 두기가 어려워서 캠핑을 특히 같이 하시는 분들은 캠핑 짐이 차에 실려 있으면 차박 공간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 루프박스가 없었는데 차박을 다니다 보니까 이 캠핑 짐을 뭐 캠핑 의자나 테이블 그 다음에 뭐 버너 이런 제품들은 아예 루프박스에 다 넣어놓고 이제 차량 실내는 오로지 딱 온전하게 이 차박 공간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를 보시면 2열 시트부터 4열 시트까지 모두 탈거하고 우리 황제 시트만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이 황제 시트는 저희 채널에서 이제 1세대와 2세대 업그레이드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릴렉션 기능이 들어간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닌 기존 버전 1세대 황제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열 시트를 제외하고는 2열부터 4열 공간까지 넓게 오로지 이 차박 시트 하나만 넣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주행 중에는 이렇게 언더 서포트를 내려서 이제 1열에 주행 중에 두 분 앉으시고 이제 황제 시트, 이 황제 시트 위에 이제 두 분이 저 벨트도 있습니다. 여기 좌측에 있는 벨트 똑같이 사용 가능하고요. 그래서 총 4명까지 탈 수 있는 4인 개조로 개조가 되어진 차량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황제 시트가 주행 중에 위치를 했을 때 이 3열부터 한 4열 정도 공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빈 공간 역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짐을 실어 놓으셔도 되고요. 이 안쪽 4열 수납함 공간에는 이런 식으로 파워뱅크나 무시동 히터를 설치를 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00A까지 배터리가 설치가 가능한데 300A 같은 경우에는 이 수납함 공간을 거의 꽉 채워줍니다. 조금 이 수납함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100A나 210A 같은 제품은 이 잔여 공간까지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 또 이 황제 시트를 활용했을 때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파워뱅크가 아무래도 좀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주행 충전 기능이 또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바깥으로 빼실 필요가 없는데 자, 이 바깥쪽에 저희 더벤에서 직접 전기장치를 하나하나 손수 작업을 해서 여기 있는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여러분들 전기를 끌어다 쓰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허니콤 블라인드 이거 창문이거든요. 저희 카니발 전용 이건 정말 다른 차주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용품 중에 하나입니다. 2열부터 트렁크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원하는 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 차박할 때는 또 이 창문들을 가려줘야 되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허니콤 블라인드인데 이 LED 등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LED 등은 이 파워뱅크 전원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져 있고 이 두 번째는 이제 삐 소리와 함께 이 파워뱅크 안에 인버터가 들어가 있는 올인원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올인원 인버터를 켜주시면 220V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번째 거는 이제 수납함의 실내등 이 수납함에 불을 켜서 야간에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든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시동 기능들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또 테일게이트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트렁크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무시동 상태에서 테일게이트 버튼까지 추가가 되어진 모습입니다. 여긴 또 이제 QC4.0에서 여러분들 핸드폰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 패널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시가잭 네.
이렇게 3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자, 이 벽면에는 지금 무시동 히터 보이시죠? 저희가 에버스페커 제품을 활용을 해서 정말 안전하고 또 깔끔하게 이제 사계절 내내 따뜻한 차박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든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동으로 침대가 평탄화가 되면서 편안하게 차박 공간을 만드실 수 있고요. 저희 황제 시트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카니발 차박 시트의 원조입니다. 가장 먼저 제작이 되었고 정말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차박 열풍에 큰 영향을 끼친, 요즘에 또 타사에서 비슷한 제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품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 뛰어난 내구성과 제품의 완성도로 많은 분들에게 판매가 되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고객님들께서 아주 가격이 또 저렴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잘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하이루프 차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천장과의 공간이 그렇게 좁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허리를 쭉 펴고 이제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이제 차박용 시트, 이제 잠을 좀 더 편안하게 자기 위한 침대 시트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역시나 천장이 높은 하이리무진에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황제 시트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4인 개조를 했을 때 2열 시트를 포기하면서까지 개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평탄화를 했을 때도 이 4열 공간 약간 남아있죠. 그리고 이 2열 공간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넓은 카니발의 공간을 좀 더 효율적이고 가장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 4인 개조의 장점인데요. 자, 이 차량은 저희 올류 카니발 제가 직접 몰고 다니는 3세대의 4인 개조를 똑같이 넣어놓은 차량입니다. 이제 저는 평상시에 이제 2열에 사람이 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황제 시트를 평탄화를 해놓고 레일 앞쪽으로 쭉 밀어서 이 침대 시트로 주행을 하는데요. 했을 때는 여기 뒤쪽에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폴딩 박스나 이제 음료들을 넣어놓는 상자, 그리고 다양한 차박용 제품들을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주행을 하고 다닙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전기장판도 제가 그냥 설치를 해놓고 따로 빼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선만 꽂아주면은 바로 전기장판 쓸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는데, 이렇게 4인 개조는 탑승 인원에 대한 제한만 없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언제 어디서나 차만 주차할 수 있다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나만의 공간으로 만들고 다니실 수가 있다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황제 시트와 정말 잘 어울리는 이 윈도우백도 지금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이런 감성 전구까지 또 이렇게 잘 꽂을 수 있는 게 카니발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니콤 블라인드 쳐졌고요. 저 역시도 이 전기장치 똑같이 작업을 해서 편안하게 타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세대 카니발에도 적용이 되고 이 4세대 신형에도 적용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넓은 카니발을 정말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개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2인, 4인으로 해서 이제 1, 2열에 2명, 이 황제 시트 2명, 4인으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나 검사 시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까지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더욱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더욱더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업을 마친 우리 4세대 카니발 루프박스까지 얹어서 이제 차박 캠핑용으로 완벽하게 개조를 한 차량과 제가 직접 몰고 다니는 3세대 4인 개조 루프박스 역시 사용하고 있는 두 차량을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뭐 루프박스 개별 작업도 가능하시고요, 황제 시트만 설치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또 좌측에 있는 것처럼 우리 신형 하이리무진 출고 기간 계약 이후에 한 달 좀 길어야 이제 2개월에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거든요. 모두 저희가 함께 전화 상담 통해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널 구독해두시면요, 저희 출고 차량들, 작업하는 모든 차량들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채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